지역이 좋아지는 지역이고 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좋아지면서 플러스 개발 호재까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보다는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지역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네, 반갑습니다.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저기 신내동에 우디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산 지는 거기 2년 됐는데 네. 지금 현금이 한 8억 정도 있는데 네. 딴 데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가지고요. 아, 8억 정도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어디 보시는데요? 저기 동대문 식용동 브라운스톤이나 SK뷰나 네. 거기 둘 중에 하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남시 저기 5호선이나 분당이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세요. 동대문 쪽에서도 보시고 브라운스톤도 말씀하셨고 SK뷰도 말씀하셨고 네. 하남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군데 지금 네. 좀 넓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자 투자금을 좀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전망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상담 네.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휘경동의 브라운스톤이랑 그다음에 지금 그 인근 지역에 지금 휘경 SK뷰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고 있잖아요. 하남시 쪽 5호선. 예, 5호선 라인 쪽 하남 미사지구 쪽이요. 네, 미사지구. 예, 하남 미사지구 쪽에 또 거기 아니면은 예. 저기 분당 쪽으로 분당 쪽으로요? 네. 예, 세 군데 보시네요? 네. 예, 그냥 서울로 들어오세요. 아. 서울로 들어오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 중에서는요. 네. 예, 지금 인문동 쪽이가 휘경 인문동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SK뷰나 브라운스톤이나 휘경 SK뷰가 더 낫죠. 어떻게 보면 두 개 단지에서는 휘경 브라운스톤이랑 SK뷰랑 좀 비교를 해 드리면 네. 지금 이게 SK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뭐 단지 규모도 단지 규모도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돈도 한 우리가 한 3억 정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얘가 더 좋다라는 거죠. 입지적인 여건이. 네네. 예. 네네. 자, 그런데 지금 8억 정도면은 지금 대출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안 받. 대출 안 받고 딱 고가격대. 그냥 전세 끼고. 전세 끼시고요. 네. 전세 끼시고 매입하다가 나중에 또 실거주 하실 거죠? 네. 예. 자, 그러면요. 여기 보지 마세요. 네. 여기 보지 마시고요. 네. 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휘경 이문 뉴타운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지금 전농 답신이 뉴타운이 있고, 여기가 청량리역 일대예요. 네. 그죠? 자, 여기 지금 아까 보고 계신 이문, 그 전농 이문 뉴타운 같은, 아니, 여기 그 휘경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일반 분양도 들어가고 주변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역도 지역이 성장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거예요. 가격은. 어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문 휘경 뉴타운도 지금 투자를 해놓으시더라도 전세 끼고 투자를 해놓으시더라도 가격은 오른다고요. 근데 네네. 이왕이면 내가 더 많이 가격이 오를 지역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문 휘경 뉴타운이 그러니까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어떤 지역은 또 지역이 개발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개발 호재까지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르겠죠?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전농답신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량리역 호재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청량역 같은 경우는 GTX에, 그죠? 예, GTX, W역세권, 환승역세권에 KTX, SRT, 그 다음에 강북순환선, 경전철. 앞으로 강북에서 교통여건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문휘경 뉴타운도 좋은 지역이에요. 좋은 지역인데, 이문휘경 뉴타운은 지역이 좋아지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전농답신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좋아지면서 플러스 개발 호재까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보다는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지역에? 그렇죠. 예,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전농동 쪽으로? 예, 그러니까 전농 답신 노타운 쪽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기엔 7, 8억 정도로 전세 끼고 충분히 미리 투자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예,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야죠. 이쪽을 보실 게 아니라. 아, 전농동 쪽. 예예 이해되시죠? 전농 쪽 어느 아파트 쪽으로 하는 게 나아요? 예, 제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콕 찍어서 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제가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제가 네. 전화번호를 한번 제가 전화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